포항시는 올해 지진 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우리 시의 시정 목표인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의 중심도시 포항 만들기를 공고히 해나갈 방침입니다. 우리 시의 올해 시정 운영 계획 정리해드립니다. 포항시는 지난 3일 2018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사업 추진 성과를 기반으로 한 앞으로의 시정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 포항시정의 첫 번째 핵심 전략은 시민 중심, 새로운 안전도시 건설입니다. 우선 11월 15일 지진 피해가 집중된 흥해 1원은 올 상반기 중 정부의 특별재생지역 사업 선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직접 피해 지역의 경우 재개발과 재건축, 그외 지역은 도시재생사업과 건축물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다목적 대피시설 설치와 스마트 안전도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중앙동은 청년 창업과 문화예술 허브로 조성해 도심 기능을 회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는 두 번째 전략인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 도시로 도약을 위해 5대 신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내 신약개발 클러스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영일만 사 일반 산업단지 조성해 가속도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더불어 골목 상권을 위한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과 일자리 복지를 지속 추진하고 영일만항 인입철도, 국제여객부두 건설, 동해중부선, 지역항공사 취항 등으로 교통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마지막 전략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실현입니다. 도내 처음 출범하는 청소년재단과 초등학교 전학년 급식 지원,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을 통해 체감 복지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사자 성어를 해감 용진으로 정하고 지난해 전국 각지에서 받은 온정을 깊이 새기며 더욱 역동적인 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새해를 맞아 지난 4일 신년 인사회를 열고 주민 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새로이 다졌습니다. 이날 포항시의회 의원들은 내빈들과 함께 새해 의정 철학을 담은 사자성어, 여민 동정이 새겨진 시루떡을 자르며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한해큰 역경을 협력과 배려, 양보로 이겨내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시민과 뜻을 함께 하다는 여민 동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의 참뜻을 대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18년 첫 회기는 1월 22일부터 열리며 24일부터 25일 이틀간은 시정에 관한 질문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와 포항시체육회 직장 운동 경기부 입단식이 지난 5일 시청에서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 유일의 컨테이너 항만인 포항 영일만항이 올해로 개장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누적 물동량은 92만 5,613TU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농 귀촌 선행학습 프로그램인 귀농 귀촌 아카데미 2018년도 교육과정 수강생을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합니다. 포항시청 홈페이지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서 원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오는 25일까지 농촌지원과로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의 그림이 100마디 말을 대체하는 그림책. 물론 읽기 쉽다는 것 외에도 그림책의 장점은 아주 많습니다. 그림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저마다 상상하기도 하고 그림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을 통해 예술적 감성을 키울 수도 있는데요. 포항시가 그림책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바로 그림책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곳일까요? 포항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동네 도서관이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책을 읽는 습관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 CEO인 빌 게이츠가 한 말인데요. 어렸을 적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그 삶의 질이 훨씬 풍부해지겠죠. 그래서 포항시에서는 그림책 마을이 문을 열었는데요. 책을 통해 성장하는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꿈 많은 어린이는 여기다 모여라. 흥미진진 다채로운 그림책이 아이들의 손길을 기다리나니 알록달록 어여쁜 꿈이 쑥쑥 자라는 그림책 마을을 소개합니다. 포항 문화예술창작지구인 꿈틀로에 그림책 마을이 둥지를 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책과 만나는 포항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도서를 구비했는데요. 어린이 독서 문화 조성에 효과적일 것 같죠? 안녕하세요. 와, 참 아늑한 공간이에요. 이 그림책 마을을 열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책과 만나는 포항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자료별, 주제별로 특성화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와 협업하여서 꿈틀로 내 그림책 마을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전국에서 기증된 그림책과 어린이 도서 5천여 권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시선을 사로잡는 책들로 아이들은 이미 동화 속 세상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친구 어떤 책 읽고 있어요? 삐죽삐죽 선인장. 삐죽삐죽 선인장이라는 책 읽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선인장이 많아요. 선인장이 많아요?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재밌었던 책이 어떤 거예요? 멸치대왕의 꿈. 그럼 언니랑 이 삐죽삐죽 선인장 책 같이 볼까요? 이곳은 기존의 다른 도서관과는 달리 그림책으로 특화된 책들로만 구성돼 독특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관내 열람 전용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책 읽는 재미와 흥미를 길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그림책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림책은 쉽고 간단해서 어린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림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심리적인 감성력과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책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주변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서 지식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림책 마을을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여기 저희 유치원에 어떻게 초대가 되어서 저희는 오게 됐거든요. 그럼 실제로 와보니까 어떠세요? 다양한 동화책도 있고 또 아이들이 다양한 볼거리도 있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내가 읽고 싶은 책들을 마음껏 골라서 볼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많아서 아이들에게도 또 부모님이나 저희에게도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폭탄이 터졌구나. 아유, 큰 집 창에는 사람의 모습이 어른거렸고 이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영화대상 북스타트,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부모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니 더욱 기대가 큰데요. 샌드아트를 관람한 아이들의 표정이 정말 밝죠? 이 그림책 도서관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세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좋은 기회들이 좀 더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유치원이나 집에서 접할 수 없는 또 새로운 이런 책들을 많이 좀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책과 연계된 통통 튀는 독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림책 마을. 이번 주말 아이들과 함께 동화 속 세상으로 나들이를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역민을 위한 특색 있는 도서관이 많다는 건 포항만의 자랑이겠죠. 오늘 새롭게 문을 연 그림책 마을을 통해 책 읽는 도시 포항의 위상이 다시 한번 커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포항 어린이 교통랜드 이용이 전면 무료화됩니다. 소중한 아이들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뱃머리 평생학습관에 위치한 교통랜드는 안전교육장과 체험장, 신호등, 건널목 등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